우리 지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이게 3박 4일이 좀 시간이 짧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상대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데이트 상대하고 네. 데이트를 계속 할 건지 그렇죠.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할 건지 그걸 지금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. 스틸을 하게 된다면 얘기를 안 해본 인섭 씨를 하려고 했는데 어? 저의 머리가 너무 포화 상태라 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도.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해준 사람이 이틀 연속이 재한님이었거든요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선미님도 뭐 다정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. 안돼 내 거야. 콕 집어서 채연님이 또 한 번 데이트를 신청하실 것 같은 느낌? 더 이 정도면 심리전인데요. 사실. 데이트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어제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 어? 좀 서로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담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, 네. 그거, 예, 예. 오늘은 좀 소주 한 잔 있다가 좀 불안했습니다. 그치만 보내기 싫었어요. 아하. 짜증나요. 와.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고민 없이 선택을 했고요. 뭐야?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좀 고민의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오늘 아.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건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요. 제가 좀 단발머리 좀 좋아하긴 해요.